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3세대 소렌토가 출시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요. 드디어 4세대 소렌토가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3세대 소렌토는 2014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새롭게 출시가 됐다니 감회가 한마디로 새롭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가격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었죠. 현재 공개된 가격은 사전 계약 가격이라서 아직까지 확정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유튜브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상품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연먹구름은 초보자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상품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특성상 중급자분들은 여지껏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좀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격과 트림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의 핵심 상품성을 보면 강인하고 다이나믹한 스타일리시한 익스테리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이테크한 인테리어가 새롭게 제공되면서 대형 SUV가 부럽지 않을 만큼 최첨단 편의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기아차는 이번 소렌토를 준대형급에 비교하는 상품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국내 SUV 중에서 두 번째로 정형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GV80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형 소렌토입니다. 플랫폼의 변경은 산업혁명처럼 획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팰리세이드를 구입해야 할지 아니면 신형 4세대 소렌토를 구입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 습식, 8단, DTC,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7단 건식 듀얼 클러치 대비 습식으로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요. 허용 토크도 높아지고 변속이 한층 빨라지면서 동력, 손실까지 줄이는 등 한마디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듀얼 클러치가 습식으로 변경되면서 연비까지 향상되는 이유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우수한 연비와 정수성 때문에 디젤이 부담스럽다면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중에서 결제를 할 때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카페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 주변 상태를 확인 가능한 리모트 뷰 360도 뷰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전면부에는 스타일리시한 4가지 디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상부 풀 LED가 적용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 눈을 연상시키는 타이거 아이라인 DRL이 선보였습니다. 멋지죠? 특히 야간에 본다면 더욱 멋질 것 같습니다. 터프한 느낌의 라디에이터 패턴은 조명을 비추면 아래에서 위로 반짝이는 듯한 패턴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LED 안개 등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최신 차량에서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헤드램프와 분리되어서 제공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측 후면부는 다이나믹하고 볼드한 디자인이 제공됩니다. 두 줄의 테일램프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버티컬 타입으로 바깥쪽의 방향 등이 제공되죠.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디젤 두 종 그리고 하이브리드 두 종으로 선보였는데 커진 차체에서는 18인치보다는 아무래도 20인치가 나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17인치보다는 19인치가 볼드한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운전자 공간을 보면 높아진 감성을 바탕으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12인치 TFT 계기판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몇 가지 테마를 제공하죠.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버튼식이 제공이 되는데요. 사용해보면 이 부분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확실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버튼식보다는요. 변속 다이얼 방식이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라인 모드 라이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차량 내부의 조명인 앰비언트와 소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무드 램프가 통합된 형태죠. 상위 차량인 모합이나 최근에 출시된 K5보다도 만족도가 한층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패밀리가 함께 이용하는 SUV에서 2열과 3열의 공간도 무척이나 중요하죠.
6인승 시트의 경우 2열에 2개의 독립 시트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대형 SUV와 미니밴에서만 제공되었던 시트인데 신형 소렌토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만 조금 분리시켜 놓아도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시트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열 등받이 부분에는 USB 충전기와 스마트폰을 수납할 수 있는 이중 포켓이 제공됩니다. 포켓 사진은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요. 포켓 앞에 메쉬 포켓이 추가로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능은 처음 팰리세이드에서 제공이 되었죠. 대형 SUV가 부럽지 않은 이런 기능까지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이스 기아, 그리고 아이디어 이스 기아라고 칭찬했던 두오 쪽 컵홀더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초기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수납 공간이 부족한 패밀리 차량에서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여아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뭐 머리끈이나 작은 소품을 넣어두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시트 고정장치는 2열에 2개, 그리고 3열에 2개가 제공됩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의 경우 3열에 1개만 제공되죠. 이 부분 조금 오버스펙 같기도 합니다. SUV 구조상 3열은 사실 어떤 충돌시 버퍼 공간이 없기 때문에 3열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더라도요, 2열 쪽에 유아용 시트를 고정시키는 것이 보다 좀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소비자의 경우 실내 공간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산타페와 QM6를 비교해 놓았는데 QM6가 최근에 LPG를 출시하면서 잠시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경쟁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나 판매량 등을 고려할 때 산타페나 소렌토와는 사실 차이가 많이 있는 차종이죠. 차이를 보게 되면 전장과 전고, 전폭, 실제 장점을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 부분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이 휠베이스의 경우 35mm가 증가했습니다. 1열 모두 산타페보다는 크지만 1열은 사실 1000mm 정도만 확보가 된다며 어떤 차량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2열의 경우는 다른데요. 덩치가 큰 성인과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레그룸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기존 소렌토 대비 2열은 93mm가 넓어졌고 산타페 대비 34mm가 넓은데 이분 약간의 꼼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열 레그룸 자리를 먼저 보시게 되면 기존 소렌토보다 다시 마이너스 46mm가 작아졌죠. 산타페보다 6mm 정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 차량인 산타페보다 우리 차량이 좀 더 넓어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35mm가 길어진 휠베이스는 2열 공간에 적용이 되었는데 3열 공간이 좁아졌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서 기존의 소렌토보다 14mm, 93mm가 늘어난 점과 그리고 46mm가 적어진 점을 더해보면 약 한 61mm 정도, 즉 뭐 6cm 정도가 실내 공간에 있어서 기존 소렌토보다 더 커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내 공간은 휠베이스가 35mm가 증가하고 차량의 길이에 해당되는 전장은 10mm가 증가하면서 실내 공간에 61mm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층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는 한참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이전에 출시된 차량 중에서요. 산타페 롱바디에 해당되는 맥스 클루즈의 실내 공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승자 수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5인승, 6인승, 7인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많은 수납이 필요하다면 5인승이 좋은 선택이고요. 쾌적한 거주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는 6인승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된다면 7인승이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SUV보다는 카니발 같은 미니밴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상시에 4인 위주로 운행을 하시다가 가끔씩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면 7인승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열 승하차 시 편의성을 위해서 앞으로 당기고요. 접어야 되는 두 번 작동을 해야 됐던 기능을 원터치로 한 번에 작동할 수 있는 원터치 워크인이 제공됩니다. 2열의 경우 원터치 폴딩 스위치를 제공하는데요. 버튼 하나만으로 쉽게 접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전동식과는 좀 다른 방식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등받이 기울기가 제공되죠. 리클라이닝이라고 하는데
팔을 올려놓는 암레스트의 각도도 함께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세단을 타시다가 SUV를 넘어오시는 경우라면요,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엔진은 두 가지로 제공이 되죠. 디젤 2.2 엔진은 202마력, 45토크를 제공하면서 이전 소렌토와 동일한 스펙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연비는 더욱 개선이 되었는데요. 리터당 14.3km를 제공하는데 경량화된 부분과 습식, 8단 DTC를 적용하면서 연비가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의 경우 230마력에 35.7토크를 제공합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전기모터와 좀 비교해보면요. 기존 전기모터는 최고 출력이 한 38kW죠. 최대 토크는 205Nm을 제공했는데 신형 소렌토의 전기모터는 최고 출력이 44.2kW, 기존 38보다 한층 늘어났죠. 최대 토크는 264Nm으로 기존 205보다 훨씬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구동 모터가 새롭게 조합이 되면서 성능이 한층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해서 출력이 다소 부족할 것 같다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분은 시승해보고 추가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한 전기모터가 아닌 용량이 커진 전기모터가 새롭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차체의 강성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숙성 개선과 함께 레이아웃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죠. 덕분에 무게중심이 좋아졌기 때문에 핸들링과 윈처판, 거동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서브프레임이 변경이 되었죠. 진동도 한층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충돌 테스트인 스몰 오버럽에 대응돼서 1차 충돌실 앞바퀴가 불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안정성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플랫폼 변경으로 인한 가격 인상 부분들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2세대 플랫폼인 팰리세이드와 그리고 신형 소렌토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시승을 통해서 어느 쪽이 자신에게 좀 더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최종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V80에서 새롭게 선보인 카페이 기술이 제공됩니다.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스페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요.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모트 360도 뷰 기술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정말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어라운드 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라운드 뷰와 서라운드 뷰보다 한층 진보된 기술인데요. 터치를 통해서 상하, 좌우,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차량에서는 GV80에서 이 기술이 처음 제공이 되었는데요. 사용해보시면 좁은 골목길이나요. 아주 작은 주차장에서도 자신감이 마구 상승할 것 같습니다. 고해성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DMB를 초기에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요. 최근 제공되는 DMB는 고화질로 제공되는데 이 부분은 사용해보시면 쓸만한데?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 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멀티 커넥션 기술이 적용됩니다. 운전사와 그리고 동승에 있는 사람이 각각 좋아하는 음악을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음성 명령으로 창문을 열거나 또는 팔이 닿지 않는 뒷좌석 시트 열선을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IoT 기기가 있다면요. 카톡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차에서 집안에 있는 기기들을 뭐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95만원에 해당되는 내비게이션은 꼭 필요한 부분인지 현명하게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의 주목적이 오직 길찾기만 한다면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다고 할 수 있죠. 최첨단 안전기술은 대형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제공됩니다. 충돌 후 에어백이 전개된 상태에서 만약에 운전자가 스스로 제동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하게 되는 기술인 MCV가 제공됩니다. 후진 시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전석 조에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제동하는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제공됩니다. 계기판을 통해서 좌측이나 우측에서 오는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 제공됩니다. 지형 최적화 모드인 스노우, 머드, 샌드,
지형에 맞는 터레인 모드가 제공됩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는 일반화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도 국내 차량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좁은 주차 환경에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차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NFC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키가 없더라도요, 타인에게 도어를 열거나 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주행과 주차 중에 블랙박스 역할을 제공하는 빌트 캠과 미세먼지까지 측정이 가능한 공기청정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고성능 에어필터를 설치하면 뭐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이 부분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센서는 가정환경보다도 오히려 더 정밀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시각각 도로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센스리온과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제공된다고 알려졌는데 첨단 기술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술은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제공됩니다. 기술적인 용어와 이해와 그리고 기술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죠. 용어적인 의미보다는 쉽게 설명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의 충돌이 감지가 되면 스스로 제동해주는 안전기술이 바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입니다. 차로를 이탈하지 않고 정교하게 제어해주면서 핸들을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만약 운전 중에 졸음이 감지가 된다면 핸들의 급격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운전자 주의 경고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한 전방 차량에 출발하는 경우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주변의 광원을 인식해서 하이빔을 작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온오프하는 하이빔 보조 기능도 제공됩니다. 주차 후에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후측방의 사람과 장애물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하고요, 후방 교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2열의 탑승자가 측면에서 오는 차량 같은 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도어를 열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기술인 안전하차 보조 기능도 제공됩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지도를 이용해서요, 곡선 구간에 진입했을 때 스스로 감속하는 기술과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자율 주행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이 제공됩니다. 이런 기술은 최신 차량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용어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술이 제공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에게 맞는 차량을 선택해야 할까요? 4세대 신형 소렌토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네이버 카페 클럽 NQ4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을 먼저 선택하세요. 엔진을 말하면 대부분 연비를 말하는데 사실 연비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디젤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14.3km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5.3km입니다. 한 1km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겠죠. 하지만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디젤 2.2 차량은 18인치 타이어로 연비가 측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17인치 타이어로 연비가 측정이 되었는데요. 디젤의 경우 리터당 14.3km죠. 하이브리드는 15.3km입니다. 만약 하이브리드 차량에 18인치를 장착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 예상에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모두 비슷한 연비가 측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진 형식이 다른 것이지 연비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비 위주로 선택할 필요는 적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젤 차량의 경우 진동과 소음이 싫다면 5인승 로블레스 트림 기준으로 한 240만원 정도가 더 비싼 하이브리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디젤 차량을 경험하셨고요, 강력한 토크 기반의 주행 성능을 원하신다면 보다 저렴한 디젤 차량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엔진 말고도 차이점이 있는데 디젤 차량은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DCT가 적용되죠.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6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8단 변속기와 6단 변속기에 있어서 당연히 8단이 좋겠지만요,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는 8단 변속기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기 모터의 용량이 커졌다고 설명드렸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해서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훨씬 무겁지도 않은데요. 공차 중량을 보면 디젤이 1755kg죠. 하이브리드의 경우 1775kg, 이 부분에서 겨우 20kg 정도만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의 경우 터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굼뜸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전기모터와 결합이 된다면 출발이 좀 더 상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탑승자의 숫자입니다. 상시 4인 이상이 탑승한다면 6인승과 7인승이 물론 좋겠죠. 캠핑이나 차박을 고려한다면 2열을 플랫하게 접을 수 있는 7인승이 좋은 선택이고요. 거주성과 쾌적함이 우선이라면 6인승이 좋은 선택입니다. 5인승의 경우 수납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림과 옵션에 있는 가격은 현재 완전히 오픈된 상태가 아니죠. 확정된 정보가 아니라서 가볍게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소세 포함 가격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지 않는 가격이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림을 선택하고 추가적인 옵션도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옵션까지 모두 추가한다면 배보다 당연히 배꼽이 커질 수 있겠죠. 기아차의 경우 K5를 시점으로 옵션 선택의 자율도가 높아졌는데 옵션 가격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엔진과 트림, 옵션이 선택이 되셨다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페인트 색상과 실내 인테리어 색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작업했는데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격이 알려진다면 옵션을 포함해서 추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받으실 분들이라면 첫날에 사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6월 이전에 받으셔야 한다면 첫날 오전 중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출시와 함께 4세대 소렌토를 시승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소렌토가 제네시스 GV80과 차이는 물론 있겠죠. 뭐 서스펜션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기존보다 개선이 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사전 계약을 하시기 전에 참고하실 수 있게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함께 공유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렌토의 실제 차량에 한 발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